오늘은 쑥을 들판에 냉이를 많게다 먹었는데 지금 오늘 사방이 쑥이잖아요. 우리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쑥밭이에요, 쑥밭. 염소가 풀을 먹고 나니까 밑에서 쑥이 자라네요. 오늘은 쑥을 캐다가 쑥 부침개를 할 거예요. 이쑥좀 봐요. 땡 눌러서 개다 쑥이에요, 쑥. 다 들여다보면 다 쑥이에요. 남쪽으로 온 게, 좋은 건, 겨울에 땅에 얼지 않으니까, 마음대로 이렇게 노지에서 채소가 자라기 때문에, 무공해 유기농 채소를 그냥 심어서 노지에서 비닐하우스 같은 데에는 약효가 좀 떨어지잖아요. 그냥 노지 밭에서 이렇게 야채도 뭐 쑥이나 냉이도 이렇게 해 먹으니까. 서울에서 살 때는 여태 되면은 정원에 이런 데를 꼬꼬 걸어서 돌덩이집 개밥그릇도 돌덩이가 돼버리죠. 근데 여기는 그냥 겨울철에도 이렇게 쑥이 있으니까 그냥 마트가 딱 없어요. 밭에 나오면은 소쿠리에 그냥 뭐 양배추랑 당근이랑 브로콜리랑 범똥이랑 대파 부추 이런 것들을 다 잘라가요. 오늘은 이제 이 쑥을 좀 캐다가 갖다 쑥 부침개가 쑥떡처럼 쫄깃거리고 맛있어요. 쑥 부침개를 할 거예요.